어디서 오셨어요? 서구 서대신도. 아, 멀리서 오셨네. 예. 그래도 회복 거리가 되는데, 그죠? 예, 몰라갖고, 막, 저, 우리한테 인터넷 찾아보라고 그래갖고 왔어. 헤매셨나? 지금 이제 대주님 아버지 있잖아요, 아빠. 아빠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으세요? 병원에 계신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집에는 개인 택시 하고 있어요. 네. 뭐, 조금 안 좋아도 뭐, 그냥. 크게 다른 없다, 이제 이 말씀이구나. 그렇지. 움직이는데 좀 몸이 안 좋다 해야지. 피로하다고. 그러니. 일단은 지금 엄마네는 딱 지금 보자마자 내가 지금 건강으로 들어와서, 그래. 예, 건강으로 들어와요. 건강이 안 좋게 들어오시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예. 맞아. 쓰고. 그리고 우리 또 딸도 네. 많이 안 좋아요. 저몇 달을 아파가 못 먹고. 이게 집안 가중으로 지금 엄마, 아빠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빠도 안 좋고 엄마도 안 좋고 지금 다 지금 다른 걱정보다는 지금 건강이 들어와요. 건강하고 근데 사실 돈도 들어옵니다. 마음하고 돈이 같이 들어오는데 아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신 것도 맞고 맞아. 아유,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실은 눈물 납니다. 엄마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물 나요. 눈물 나고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살아보시려고 지금 여지껏 오셨는데, 사실 이게,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게 사실은 이 가슴이 자꾸 무너져 내리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우리 아저씨가 조금 너무 이렇게 효자 아들인 거라. 그래갖고 너무 그래갖고 풍파가 많이 일났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도 많, 많이 손해도 가고, 많으시고. 시어머니가 너무 기갈이 세니까 감당할 수가 없네. 이렇게 점을 좀 보러 다녀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두 번 가봤어. 한두 번 가보시고. 그래갖고 한번 와봤으니까 깝깝했어. 너무너무 힘드세요. 사실은 지금 이 지금 연세 정도 되시면은 어쨌든 뭐 조금 이제 편하게 사셔야 되는 연세시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걱정과 뭐 신랑 걱정,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은 밤잠을 잘못 이룬다 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아프시고, 둘째 딸이 지병이 있나요? 위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위가 아파가고 지금 병원에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사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8kg나 빠지는 거라 9월 달부터 아파가고. 병명을 받았어요? 뭐 조금세도 그게 없고 위가 이렇게 잘안 되는가 봐요. 죽을 계속 먹고 뭐 그래도 위가 지금 안 낫고. 지금 그래 아파갖고 그럼 어쩌겠나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가중을 이렇게 봐도 깝깝하고, 엄마 혼자 사실은 애쓰는 거가 보이거든요. 그래요. 혼자 애쓰시는 거가 보이고, 살아오신 것도 너무너무 사실 힘이 드셨지만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안에서는 지금 상문 소리가 나서 사실은, 상문 소리가 나서 이제 여쭙는 건데,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집안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1년, 1년 전, 뭐 2년 전, 요때 정도도 돼요. 없는데 사실 없으세요? 아버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88년도 친정아버지는 20년도 20년, 오래되셨네. 말고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번에. 친척 먼 친척은 아니다 아닙니까 먼 그게 친척도 됩니다. 먼 친척은 돌아가셨어요.
육촌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 한 1년. 1년?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됐어. 김씨로? 아, 외삼촌. 외삼촌이 언제 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는 작년. 1년, 2년 이래갖고, 예. 그러니까 최근천대, 예, 근천대 예. 상문 소리가 나요. 상문 소리가 예. 나서 예. 제가 그거를 일단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예. 지금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예. 지금 대주님 있잖아요. 예. 대주님 애들 아빠, 예. 아빠도 건강이 그런데, 예. 오래 들어가지고 급격히 안 좋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들다고 하시고 네, 자꾸 네. 힘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아저씨도 위가 안 좋았거든요. 병원에 위궤양 그래갖고 매 치료 받고 있어요. 위궤양으로. 그럼 아빠도 위? 예. 딸도 위? 예. 저희는 신점이잖아요. 예. 신점이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철학 사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른데 가족으로는 진짜로 소상바람이라고 얘기가 들어와요. 소상바람 그런 거 들어보셨는가는 모르겠어.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조상... 작은 아버지가 철학가 나셨거든요. 자갈치서.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조상의 바람이 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이러한 풍파를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에 가중들 사주상으로도 이게 따라붙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대주님이 장남이십니까? 저 큰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3대 독자예요. 큰아들이 뭐 교회 가다가 차가 뒤집어가 죽었다네요. 국민학교 6학년인데. 네. 손이 귀하다 그지요? 예, 예. 손이 귀하고 예. 지금 엄마도 딸들만 낳으셨네. 예. 그지요. 손이 예. 굉장히 귀한 집인데 아들이 안 생기더라고. 안 나오죠. 시어머니도 기갈이 세시고 하셔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가중을 지키려고 사실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예, 맞아. 그러니까 가중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중을 못 지키니까 본인이 그렇게 세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며느리 입장이나 자식들은 보면은 힘이 들겠죠. 근데 뭐 맞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하고 따라가지만 네. 며느리들은 이게 감당이 힘들어요. 네, 저희 집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집도 딸밖에 없고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로 착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어머니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시어머니도 비셨다, 공줄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시는 부분이고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아들, 이제 애들 아빠를 위해서도 잘 되기 위해서도 이제 빌어내려왔고 어떻게 됐든 이 가중의 씨가 안 끊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예. 진짜 하셔. 그래서 사실 구박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가중은 보면 사실상 진짜 조상의 바람이 불어요. 불어서 시집 오셔가지고 여지껏 사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예. 했는데 우리가 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너무너무 우리 신적으로 보고 조상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갑갑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도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는데 집에서도 효자고 밖에 나가셔서도 한없이 호인이십니다. 아유, 선생님, 맞습니다. 호인이신데, 예, 예, 내 마누라한테는 잘하는 건 없다. 아,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너 마누라한테는 잘하는 게 없고, 바깥에서 뭐 사람들이,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예. 너한테 잘하면 뭐 하겠냐고. 근데 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내리세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가중을 이렇게 보니까 걱정인 요인은 뭐냐면 건강. 예. 왜냐면 숨이 너무 차고 상문 얘기도 사실은 조금 먼 상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사자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사자 바람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숨이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차. 저희는 이제 엄마 상담을 해드리면서 엄마 집안의 표적을 제가 몸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져요. 느껴지고 들어오는데 숨이 굉장히 많이 차고 지금 아직까지 올해가 끝이 난 게 아닌데 10월 지금 이제 10월 상달 들어가거든요. 10월, 11월, 12월 아직까지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에 진짜로 아빠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돼. 이제 사고 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내 남편이고 내한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집에 대주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것도 맞죠. 안 사실 거 아니다입니까? 힘들게는 사셨는데 안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엄마한테 하시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약간은 꺾여가고 있거든요. 약간은 기갈 자체가 약간은 꺾여가고 있는데 내년이 들어가면서부터 좀 많이 꺾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꺾인다는 게 내가 몸 수전으로 차고 들어오는 것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아, 시어머니가? 아니 아니. 아저씨가? 예예. 예. 시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만. 양띠. 92인가 되신가? 92. 같이 사세요? 아니 따로 계세요? 네 따로. 근데 시어머니도 집에 지금 시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몸이 좋진 않아요. 치맥기도 좀 연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머리 네. 쪽으로도 막 뭐가 오기는 하는데 예, 예. 헛소리 한 번씩 네. 하시고 근데 몸은 건강하신데 잠을 계속 주무시네요. 잘 많이 마산에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영 뭐 이제는 조금 그래요.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아이고 기갈이 꺾이시고 하신 거는 맞는데 집에 사실은 사실상 진짜 사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자가 보이고 시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누워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건강적으로도 그래도 이게 뭔가 기운은 다 됐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 그 뭐고 잠을 계속 주무시고 보면은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프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아프다 하면서도 여지껏 이제 오신 거죠. 여지껏 오셨는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올해는 조금 남아 있는 이 시간하고 이게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자꾸 제가 이 숨이 가빠요. 지금 숨이 굉장히 가쁘거든요. 가쁜데 사실은 근데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긴 한데 아이고 가슴이 아프다.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신데 귀는 다 꺾이셨어요. 꺾이셨고 저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사실 올해가 고비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올해가 고비이면 올해가 고비이면 집안에 큰일을 치를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좀 그러면 저는 사실은 길게는 안 보여요. 이게 뭐 내년까지 넘어가고도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급작스럽게 가실 수 그런 게 사실은 느껴져요. 올 저 명절 전에 나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사실은 명절 때문에 와 기가리 기가리 내보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대. 2년 전에 샀고 왜 저 시어머니 기가를 어떻게 당할까 싶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도 알고 딸도 알고 그러니까 딸이 모르네. 우리 아저씨가 막 명절을 안 한다. 내가 이제 그만한다. 나도 그만한다. 30년을 넘게 했는데 네, 왜 자꾸 해야 되냐고. 누가? 제가 이제 그만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막 감을 지르고 막 난리 걸어. 내 명절 제사 먹을 줬나. 왜 내보고 자꾸 하라냐고. 나도 막 억부 소리가 나오냐. 그래갖고 한바탕 했어요. 와 기가를 그렇게 쓰고. 어머니가 여지껏 사실은 진짜로 힘들게 사시고 그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시고 하셨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시어머니고 어머니시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쨌든
아들을 이렇게 낳고 이 집에 대를 이어가지고 할 역할은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진짜로 아들을 낳아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진짜 아들 낳아야 인정을 받았잖아. 인정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원망도 사실 있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 크셔요. 그거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크신데 요새나 뭐 딸내미도 아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해도 옛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데다가 위대로 이렇게 봐도 집안에 김씨 집으로 많이 진짜 손이 단명이 너무 많이 내리거든요. 네, 맞아요. 단명이 너무 많이 내려서 손들이 너무 귀해서 위대부터 진짜 빌어서 자손을 내리고 내리고 해서 이만큼까지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의 바람이고 신의 바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이제 딱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끊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아까 지금 또 엄마가 말씀하신 게 명절 이제 안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힘이 드시니까 힘이 드시니까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물려받은 거는 가난밖에 없다. 내한테 뭘 해줬다고 내한테 뭐 시집 오자 말자 제사 내한테 탁 물려주고 니 이제 명절 니가 하고 제사 니가 지내라 그러면서 시할아버지 시하면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뭔가 몰라고 제가 했거든. 아, 웃고 다니면서 뭐 제사장 봐갖고 했는데 그냥 고마워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깨가 났더라고 사람이. 나도 직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왜 내보고 자꾸만 그러냐고 그만하란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뒤집어진 거라.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도 충분히도 이해하고 엄마가 지금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만큼 여지껏 살아오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엄마도 자식들 있잖아요. 그지요? 자식 둘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딸이지만 시집은 나중에 다 갈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안 아프고 옳게 시집을 가고 보낼라 하면은 위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지껏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는데 혹시 압니까? 그렇게 또 엄마가 진짜 진심으로 위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후회 복이라도 받을지.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 많이 불어갖고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사실 그게 보이지만 여기 아빠도 건강 수전으로 무언가 진짜로 뭐 사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대단하게 사실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안에 사고로 객사단명도 많지만은 객사단명이 많아요. 객사단명도 많지만 지병을 알아서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 뭐 혈액 쪽으로 문제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영향들이 다 조상 바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들을 다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제사를 모시고 안 모시고 이런 걸 떠나갖고, 위하는 사람만 위해요. 조상도. 위하는 사람만 위하고, 그리고 사실 엉망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산의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걸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남아 계신 여생 동안이라도 좀, 위하시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내가 내 어른들을 위하지 않으면 내 새끼들이 저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아주 이 기본적인 상식이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도 내년에 또 몸이 조금 안 좋으세요.